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 참 절망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회당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특히 재판하는 일도 회당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중심은 회당이었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만큼 회당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의미는 당대 최고의 인정받는 지도자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 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그에게 무슨 괴로움과 고통의 일이 있을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부유하죠, 능력 있죠, 권세 있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낙심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 가만히 보면 야, 행복하게 보인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네,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냐 말이죠. 화장도 이쁘게 했죠. 머리도 아주 머리도 멋있게 해왔죠. 멋있는 복장으로 옆에 앉아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낙심과 고난과 절망의 마음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이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이나 절망과 고난을 품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밖에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동일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아픔으로 서 있지만 오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은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이로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당대 젊은이고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랍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딸이 죽음의 위기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이 죽음의 위기 속에 마음에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내 어린 딸이,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오늘 회당장 야위로의 강구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위로처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는 간구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자식 내 마음대로 잘 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 믿음의 제사장, 능력의 제사장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는 아픔, 괴로움이 그에게 있을 만큼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엉망진창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오늘 야이로가 자식의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체면, 지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나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으로 내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군에 가서 자녀들을 성공시킬까? 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참으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자녀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자녀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위로가 주님께 나와서 간청해요. 주님, 함께 가셔서 안수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회당장과 함께 동행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25절로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물이 속에 있다가 손을 딱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금방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보면 1초가 아쉽잖아요. 정말 1초가 아쉬운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감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선착순입니다. 세상은 선착순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있고 힘 없고 나중에 온 사람은 다음에 서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물이 흔들리고 물이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지만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데 혈류증 여인이 먼저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갔는데요, 별로 거의 똑같이 두 부부가
부부끼리 따로따로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의 1초, 2초 사이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1초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식당에 나온 거예요. 식사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저씨 부부가 먹는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이러면서 계속 식사를 하시더라고. 야,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 내가 먼저 가는데, 내가 먼저 요청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먼저 고치지 않고 저 사람을 고치는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주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고치지 않으시고 내 문제는 돌보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 잘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야이로의 딸보다 먼저 혈류증의 여인을 먼저 고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치유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야이로가 앞으로 만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고쳤으니 우리의 딸도 고쳐줄 것이다. 12회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쳤으니 12살 난 나의 딸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이로보다 먼저 혈류증 여인을 고쳐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요,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입니다. 네, 한 집안 사람 가족은요, 내가 고침받지 않아도 옆 사람이 고침받으면 마치 내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12회 동안 고통받고 신음받은 이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 딸도 확실히 고쳐주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고침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존귀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고쳐주는 것. 그러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있기보다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가족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자, 이제 야이로와 함께 주님이 함께 걸어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3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멘. 자,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12회 이 혈류증 여인이 없었다면 고침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아이가 죽었다고 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기적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게 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주님께서는 회당장에게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을 주님이요 한 박자 빨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적과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 한 박자 빨리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당장으로부터 온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지도자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놓고 37절에 보면 믿음이 좋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는 먼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굳혀주고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제자가 여러 명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세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내가 선택되었을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선택된 것 같다. 네. 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무리들 가운데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세 사람만 데리고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고 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집에 가니까 회당장의 집에는 떠드는 사람 울며 통곡하며 살아가는 초상집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이를 만난 주변 사람이 참 중요한데 주변 사람이 힘을 뺄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힘을 빼지 맙시다. 네.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고 있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주님 모시고 기적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는 또 믿음의 존재로 세움받은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주변 사람이 초를 치고 있습니다. 초상집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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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격려와 긍정의 말로 잔치집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초상집을 가도 잔치집으로 바꾸고 절망을 만난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낙심된 자도 기쁨을 가지고 연약한 자도 격려와 용기로 새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무리들도 그렇게 많은데 무리들을 데려가지 않고 제자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격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망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 분은 차라리 침묵하세요. 침묵.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고 격려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주변이 나를 통해서 용기와 기쁨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세 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여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지만 잔다는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비웃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내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재미없이 투벅투벅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믿음에 대해서 늘 비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비웃을 것입니다. 너 믿음의 그 길을 걸으면 안 될 거야. 올바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다 내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 있는지 몰라요. 비웃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내보내시고 제자들과 야이로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다 하면 기대하십시오. 믿기만 하라 하면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시대를 보는 상황, 주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계산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대를 보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셈법과 주님의 셈법과 상황을 보는 이 눈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며 서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하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들을 다 마을로 흩어지게 해서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먹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믿기만 하라 하면 믿어야지, 잔다 하면 기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죠? 주님 뭘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어떤 큰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큰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적을 이루려고 생각해요. 내가 마치 기적을 이루고 내가 마치 기적의 현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되면 그들은 변화되고 말씀만 되면 새로워지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닿으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소녀의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달리다굼 성도가 일어나라. 너 뭐하고 있느냐?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왜 낙심 가운데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희가 흔들림을 가지고 있는데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무엇하고 있느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용기를 가진 자답게 믿음이 있는 자답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좌절의 현장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어나서 부활하여 영광된 영광을 만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낙심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좌절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대충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함께 간 제자들에게 기적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내가 말할 때 너희들 같이 외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적을 베풀 때 너 함께 기적을 베풀어?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나갈 만한 통로일 뿐이지 내가 능력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 절망이 있었습니다. 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이로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였는데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 그러나 절망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함께 문제와 동행해 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명의 제자처럼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인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공연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